보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건 오직 이것이다. 뭡니까? 저는 현장에서 파트너를 제가 같이 일하는 제 파트너를 가장 믿습니다. 이게 제가 안 믿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 동료가 제 목숨을 책임지고 뒤에서 해주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동료밖에 없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고속도로 순찰 때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던 파트너를 고속도로에서 잃어버렸습니다. 저보다 정말 몇 배 더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 조치를 항상 보면은 꼭 깔고 나바콘 깔고 이런 걸 남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런 친구도 정말 몇 초 사이에 그 졸음운전하는 트럭에 현장에 적사했거든요.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. 잊혀지지를 않고 왔는데 다시 또 고속도로는 다시 안 올라올 거다 마음먹었습니다. 15년도에 고속도로 순찰 뛰면서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 가면은 아무 생각이 날까 싶어갖고 그 친구가 정말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인사나죠. 또 왔다 그랬나? 나 여기 또 왔다 그러면서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라고 인사하고 그 친구가 도와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뭐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또 근무 잘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. 거기서도 잘 지내지? 뭐 담배 못 끊고 여전하게 피우겠네. 나한테 농담 던지고 웃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별한 지 10년도 넘었네. 뭐 언젠가는 또 나하고 만나겠지. 그때 우리 서로 보게 되면은 같이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도 웃고 싶네. 보고 싶네.